민간 응급실 의료 대란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군 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. 서울대병원, 연세세브란스병원,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민간의료 전문가 사이에서 우리 군 의무요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큰 박수를 받습니다. 국군 의무사령부가 군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서로의 연구 성과를 매년 공유하는 군진의학, 군진외상 학술대회입니다. 군진의학은 군인의 보건, 위생이나 전상병의 진료, 방역 등을 연구하는 군인 대상 의학이라고 합니다. 올해는 특히 군 의료 혁신과 도전의 주제로 군 의료 발전을 도모하며 함께 성장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교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올해는 우리 군 병원에서 민간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와 보행 재활 로봇 같은 최신 장비를 도입한 사실들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면서 민간 의료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. 군 의료진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군 의료진에 대한 투자 지원이 평시에도 대폭 증액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합을 맞춰온 미군도 우리 군 의료 체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It's always a blast. It's always something to enjoy from the tactical level, operational and strategic. It was a blast. The fact that we actually see the improvement and that interoperability that I was talking a little bit about, that's a win. 이 밖에도 AI를 활용한 스마트 소생실 구축, 군 장병을 위한 디지털 마음 건강 서비스와 같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의무사는 행사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의료 전문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.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.